여기 탈마사 미왕사 대응보전은 그 불교의 남방 전래 설화를 가지고 있는 절이죠.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인도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설화거든요. 근데 그건 여기 사적기가 1600년대에 쓰였으니까 창건은 700년대 아닙니까? 중반에? 그러니까 1000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그게 믿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 대응보전이 바다에 떠 있는 형상이라고 그걸 상징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대응보전에 있는 주춧돌 있잖아요. 저기 기둥 4개가 보이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주춧돌을 보면 거북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개, 바닷개 있잖아요. 바닷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꽃도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 바다 생물들이 그려놓은 것은 그 물이, 바다가 배를 지금 띄우고 있다는, 대웅 보전을 지금 띄우고 있다는, 그걸 상징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아마 바다 생물을 그 대웅전 주춧돌에 새겨 넣은 것은 이 목조금물 아닙니까? 대웅보전이. 그렇기 때문에 불에 약하기 때문에 물 위에, 그러니까 물을 의미하는 불이 나지 말라고 그 물을 의미하는 그런 바다 생물, 그 물에서 사는 생물을 그려 넣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잠시 후에 그 조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대웅전 단층이 저렇게 지금 단층이 없잖아요. 색이 전부 단층이 안 칠해졌는데 원래 이게 안 칠한 게 아니고 1750년대 그 중창할 때는 단층을 칠했는데 이제 250년 정도, 27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변색된 거죠. 비바람에 저렇게. 오히려 저는 이게 변색된 자연스러운 이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웅전 안에는 그 일천불, 그러니까 1000개의 보살이, 아니, 부처님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절을 3번만 하면 뭐든지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 3번 하면 3000대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한번 절을 3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층을 보면 대웅전 단층을 보면 전부 단층이 없잖아요. 지금 색발광에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색이 바래서 자연색으로 바뀐 거라고 하네요. 예? 기둥, 여기 기둥에도 전혀 단층이 칠해져 있지 않죠? 이게 색이 바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연꽃이고요. 연꽃을 그려놓은 건데, 예, 참. 연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꽃 송이 같은데, 피지 않아. 이쪽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북이 보이시죠? 거북이
보이시나요? 예,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거북이가 뚜렷하게. 예. 여기도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비튼 거북이 새겨져 있네요. 그죠? 네, 여기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